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은 아버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중국 상해에 한국인이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이주한 뒤에 뒷일을 도모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해 쪽으로 이사가자. 맞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일제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해입니다. 1905년입니다. 이 조약을 일산회의. 바로 이 무인기질의 안중근은요, 이 부당하고 치욕적인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에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요, 국내엔 이미 일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무력의 차이가 어떻다? 너무 컸다. 너무 컸죠. 너무 컸죠. 아, 그래서 안중근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일제에 저항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자, 이런 안중근의 제안. 아버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 아버지 안중근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아, 되게 깨어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버지와 상의를 마친 안중근은요,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안중근은요, 먼저 답사를 위해서 혼자 상해로 향한 겁니다. 상해에 갔어요. 가서 상해에서 좀 힘이 있거나 좀 잘 사는 동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예,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중근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낯선 땅으로 떠났던 27살의 안중근. 그는 동포들의 외면에 좌절하고 수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안중근을 기다리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 오. 마음을 같이 하던 분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약간 마음 속에 있던 그런 뭔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무슨 일이든 지지해줬던 아버지 사망 소식에 통곡하면서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부친의 혼백을 모셔둔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항일 저항운동에만 정진한 것을 다짐했던 겁니다. 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결심. 그렇게 해가 바뀐 1906년, 안중근은요, 가족을 이끌고 평안도 진남포로 향합니다. 아, 당시 이 진남포는요, 평안도에 사람과 물자가 해외로 나가는 창구면서 이 중국 상선이 수시로 드나드는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요, 때가 오면 언제든 다시 해외로 망명해서 항일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진남포의 거점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안중근은요,
우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보시죠. 국내 항일운동을 위한 안중근의 첫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좀 광범위하네요. 첫 번째 행보. 광범위하다. 근데 광범위하지만 그동안에 그거를 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해에 가가지고 사람들 찾았잖아요. 네. 이제 그 근처에 국내에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맞지만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나단 오답. 정답. 네. 같이 그 사람들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요. 아. 비밀 장소 같은 곳. 비밀 장소. 아,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딱 좀 더 정확하게. 정답. 네. 네. 뭐라 해야 되죠? 그 학교? 아니면 서당? 이렇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조나단. 네. 답을 다 얘기했다가 철수했는데 오다 오다. 아 그러니까 어, 이상한 데로 가네. 자 도현 씨 한글을 가르쳐요. 오다. 정답. 네네네. 학교를 지어요. 정답. 아~ 학교 오셔서 한글 안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한글을 할 수 있는 건데. 아, 당시 안중근이 당장 이 군사를 결집해서 일제와 싸우기엔 뭐 무력도 세력도 지금 마땅치 않잖아요. 에,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돈을 마련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논과 밭을 좀 팔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았던 집안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가산을 정리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요. 누구였냐면요, 바로 동생입니다. 형제들 허락 맡아야지. 아, 그런데 형 안중근이 집안 재산을 정리해서 학교를 세우자고 했을 때 동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형 반대죠, 반대. 무조건 반대하죠. 뭐. 가족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 형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정리할 거면 형 목만큼만 딱 정리를 좀.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만약 논이 뭐 이만큼 있으면 형만큼 정도까지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전체는 좀 힘들. 전체는 힘들지. 되게는 엄청 막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따릅니다. 오. 오.